가정법 어디 위드아웃인가? 위드아웃 가정법 문제풀이 맞죠? 네, 맞아요. 네. 자, 위드아웃 가정법, 버풀 가정법은 네. 네. 특징이 뭐였냐? Without air만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말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without air, 뭐 everything couldn't live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without air everything couldn't 다음 동사원형 썼어 live. 그러면 그때는 가정법 과거다라고 그제서야 말할 수 있고, 됐습니까? 그 이유는 without air가 절이 아니고 구로서 가정법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 차이는 구는 주어 동사가 없고 절은 주어 동사가 있다는 건 중3쯤이면 알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without air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 if it were not for air가 되겠다.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air일 수도 있고 if it had not been for air일 수도 있다. 됐습니까? 둘 중에 무엇이 if it were not for air 할지 if it had not been for air 할지도 전부 다 주절이 가정법 과거처럼 couldn't live가 되어 있는지 couldn't have lived가 되어서 가정법 과거 완료로 정형적인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의 형태는 조동사 have pp, couldn't have lived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럼 읽고 뜻 if 오케이. If it had not been for the alarm, you might have been late for school. 일단 뜻은 뭐고? 언제? 과거에 알람이 그렇죠 없었다면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울리지 않았다면이겠죠. 언제 늦었을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if it had pp, might have pp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without 가정법이 아니고 이건 전형적인 뭐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할 수 있고, 됐습니까? 이 표현을 쓸데없이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오케이. Without the alarm, you might have been late for school. 그래서 without the alarm 이것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게 됐다면 이 부분을 보고 아 과거에 알람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before the alarm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어의 도치를 적용하면 그러니까 지금 요 표현 할 수 있는 게 1번, 2번, before 써서 3번, before the alarm 할 수 있고 4번 뭐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그 버전은 뭐다? Had it not been for the alarm 이라고요. Had it not been for the alarm. 됐습니까? 방금 너 닮은 사람이 잠깐 왔다 갔어. 됐습니까? Had it not been for the alarm, you might have been late for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가볼까요? 'If it were not for rain, all plants would die.' 의 뜻은 언제? 현재. 안 된다면 언제 죽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정법을 할 때 자꾸 언제라는 말을 무의식적으로라도 붙일 수 있어야 된다 했고요. 그거는 그 짓은 왜 한다?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구분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비가 현재 없다면 모든 식물들은 현재 죽을 텐데 를 다른 표현 방법으로 하면 okay, before enough rain all plants will die.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before enough rain만 가지고는 언제 충분한 비가 없다면 이라고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고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would die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녀석. 그래서 아까는 가정법 과거 완료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가정법
과거다라는 정보를 문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현재 충분한 네가 내리지 않는다면 현재 충분한 아니 현재 모든 식물들이 죽을 텐데. 자, 그래서 여기에 if it won't up for enough rain, but for enough rain, without enough rain도 있고 모두 가능하다. 그렇죠. Worry not for, 알죠? Worry not for enough rain. 됐습니까? Worry not for enough rain, all plants would die.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좋다 그랬어요. 고1 올라가자마자 서술형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if를 이용해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 without 가정법을 설명할 때 했던 그거를 잘 생각하란 말이죠. 그래서 읽고 뜻. Without our hard work, we couldn't have succeeded. 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같은 표현은? 오케이. 그래서 아직 뭐가 잘못됐는지 잘 눈치 못 채고 있나요? 자,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 our hard work, we couldn't have succeeded. 의 해석은? 그래 이놈아, 무슨 현재야 현재는.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 couldn't have succeeded, couldn't have pp죠. 자, 그래서 without our hard work만 보고는 이게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 거야.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었다 라는 얘기인데,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우리의 열심히 한 작업이 현재 없다면 일 수도 있고 과거에 없었다면 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고는. 근데 뒤에 보니까 we couldn't have succeeded 니까 우리가 언제 성공 못할 텐데요. 그렇죠. 과거에 성공하지 못했었을 텐데 과거에 근데 열심히 노력해갖고 성공했다라고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여기 couldn't MPP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without our hard work가 이것만 보고는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알 수 없지만 couldn't have succeeded가 있으니까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 our hard work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어떻게 돼 있었다면 we couldn't have succeeded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었다면 we couldn't succeed 였다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푸고는 어디 팔아먹고 없죠. if it were not for our hard work. 아직 입이 덜 익혔죠. If it were not for our hard work, we couldn't succeed. 이렇게 돼 있었겠죠. 문제가 달라졌다면. 됐습니까?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 our hard work도 있고 모두 된다고요. Okay, had it not been for. 됐습니까? 영어는 입이 한다고요.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읽고 뜻. fear. Okay. 그래서 but for her family, Emily might not overcome her fear. 의 뜻은? 오케이. 가정법인데 다라고 해석합니까? 못했었을 텐데. 그래서 같은 표현은 fear. 예, 아직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 실수한 게 아니고 뭘 계속 모르고 있죠. 그러면 if it were not for her family, Emily might not overcome her fear. 의 뜻은 해석?
If it were not for her family, Emily might not overcome her fear at this end. 현재 그녀의 가족이 없다면 현재 그녀의 두려움을 뭐하지 못할 텐데 극복하지 못할 텐데 overcome 뭐하다 fear 두려움 공포 됐습니까? 극복하다 공포. 그래서 현재 없다면 현재 극복하지 못할 텐데 현재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 덕분에 현재 에밀리는 그녀의 공포를 이거를 직설법으로 바꿔보세요. 이거의 직설법 버전은 because there was ya, there is ya. 'There is her family.' Emily's family. 그 다음 Emily can overcome her fear. 됐습니까? Because there is her family. 됐습니까? 또는 뭐 thanks to her family. Thanks to her family 의 뜻은? 그렇죠. Thanks to Emily's family. She can overcome her fear 하고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지요. 오케이. 자, 이거 보고도 아직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 눈여겨 문법적으로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은 위에 문제에서는 might 동사 원형이죠. might not had overcome이 아니잖아. 오케이. 아직 뭐가 안 익숙하냐? couldn't have pp. could do might have pp mightn't have pp might not do might do 가 뭐가 달라지는지를 지금 구분 안 하고 있어 계속. 어? 그 말은 without 가정법에서 이게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를 내가 주절을 보고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주절에 뭐가 어떻게 된 건지를 보고 뭔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her family의 또 다른 버전은 were it not for her family, were it not for, had it not been for, were it not fo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긴 버전, 짧은 버전 어쩌고 저쩌고 해요. 일단 원래 문제 그가 없다면 우리는 그 시합에 졌을 거야. 오케이, we would have lost the game. 계속해서 돈이 없다면 나는 엄마를 위한 선물을 살 수가 없을 거야. 'Couldn't buy the gift for my mom.' 계속해서 그녀의 충고가 없었다면 나는 담배를 끊지 못했었을 거야.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예. 예예. 자, 그래서 그녀 가볼까요? If 오케이.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 her advice, I couldn't have quit smoking. Quit. 아, quitted. 퀴즈 3단 변신? 예. 퀴즈입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her advice, I couldn't have quit smoking. 됐습니까? 왠지 컷컷컷 풋풋풋 퀴퀴퀴 할 것 같잖아. 아, 예, 퀴티드 해도 되긴데요. 근데 퀴즈를 뭐 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퀴즈를 많이 씁니다. 좀 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언제 그가 없다면인 거야? 오케이. 어디 쳐다보냐? would have pp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그가 없었다면 과거에 시합에 졌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제 돈이 없다면인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couldn't do죠.
couldn't have BP가 아니고요. couldn't have boat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언제 없다면인지는 여기 앞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뒤에서도 얘기하고 있어. 언제 충고가 없다면 과거에 충고가 없었다면 couldn't have quit 과거에 끊을 수 없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표현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주문한 음식 꺼내주세요. 잠시만요. If So if it had not been for him, we would have lost the game.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쓰면 되겠죠. If it had not been for him, 그 다음에 뭐도 된다고요? 그렇죠. Had it not been for. 선생님, 이거 원래 부정어에 놓치는 부정어가 제일 앞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 had it이라고 발음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had it not been for.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without the money, I couldn't buy the gift for my mom은 if I I couldn't buy the gift for my mom. If it were not for the money, I couldn't buy the gift for my mom. 됐습니까? 그래서 뭐도 된다고요? Were it not for the mone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 짧은 버전은 두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완전 짧은 버전은 3번의 완전 짧은 버전은 without her advice. 조금 더 긴 버전은 but for her adv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도움이 없다면 나는 숙제를 할 수가 없을 텐데 라고 하기로 했어. 우리끼리는 할 수 없을 텐데. 그 다음에 그 소방관이 없었다면 그들은 죽었었을 텐데 점점점. 가정법은 가정법답게 내가 이 문장이 가정법인 거 눈치챘어요 라는 티를 내주자고 했고요. 그거에 가장 핵심적인 건 텐데 점점점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내가 문법적으로 이것을 인지하고 있다, 어떤 문법을 사용한 표현인지 인지하고 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였고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1번 without your help. 아이 쿠런트. 그 다음 뭐? 그렇죠. Do my homework 하면 되겠죠. Without your help, I couldn't do my homework. 그리고요, 또 다른 버전. If 되겠죠. Okay.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I couldn't do my homework가 가능하다. Were it not for your help, I couldn't do my homework. 계속해서 그 소방관이 없었다면 그들은 죽었었을 텐데. 'For the firefighter, they would have died' 하면 되겠죠? 또 다른 버전. 그렇죠. 'If it had not been for the firefighter, they would have died' would have pp가 보입니다. would have pp. 그래서 had 플러스 pp 가정법 과거 완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혼합가정법은 과거에 뭐뭐 했었다면 지금 어쩔고 저쩔 텐데 또는 대과거에 뭐뭐 했었었더라면 과거에 뭐뭐 했었을 텐데 이 두 가지 버전이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As yeah, 예, 가정법 버전은
If it hadn't rained yesterday, I would be watering the flowers now. 그래서 위에 문장의 해석은 꽃에 물을 주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어제 비가 안 왔기 지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because의 의미로선 as죠. 때문에 나는 지금 꽃에 물 주고 있는 중이야 라는 말은 어제 비가 왔으면 지금 안 줄 텐데 점점점이죠. 그래서 if it had rained 미안합니다. 여기 if it had rained yesterday. 그래서 과거에 비가 왔었다. 이거는 시제적으로 if가 없으면 대과거인데 if가 붙으니까 과거에 아닌 걸 기라고 가정하는 거. 그래서 어제 비가 왔었다면 I wouldn't be. 자, 여기서는 이 부분은 wouldn't, would. 어쨌든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이 부분은 어떤 규칙을 따르고 있다? 가정법 과거의 규칙이고 그 다음에 if it had rained 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혼합 가정법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as the driver wasn't careful last night she's in the hospital now. She's in hospital now 의 가정법 버전은 그렇죠. 이건 함정이죠. 일부러 세 칸 만들어 놨죠. 그래서 would not be in hospital now. wouldn't를 썼으면 어? 남는 칸이 뭐지? 어? wouldn't have been 해야 되는갑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해석. 위에 문장. 그 운전기사가 언제? 그렇죠. 지난밤인 과거에 조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녀는 언제? 그렇죠. 현재 병원에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 과거에 조심하지 않아서 현재 병원에 있으니까 그렇죠. 과거에 조심했었다면 지금 텐데 점점점이죠. 그래서 가정법 앞부분은 had been, had plus pp를 만족시키는 가정법 과거 완료고 그 다음에 여기는 would 플러스 동사의 원형을 써서 가정법 과거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3번 As I didn't take a Spanish in high school, I can't understand Spanish now. 왜 가정법 버전은? 여기 발음이 뭐라고 했었더라 아까? 이거 말고 이상한 발음한 것 같은데? 이거 taken이라고 한 거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If I had taken a Spanish in high school, I could understand Spanish now.의 뜻은 내가 언제 과거에 언제 과거 중에서도 고등학교 시절에 스페인어 수업을 받았었다면 내가 언제 현재 스페인어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과거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had pp if 하고 had pp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고 과거에 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치면 현재 텐데 점점점 여기는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가정법 과거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재미없다. 시제가 뭐 계속 똑같노. 오케이. 그래서 4번은 As I didn't take your advice then, I'm not satisfied now. 왜 가정법 버전은?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언제 과거 그 당시에 너의 충고를 받아들였었더라면 나는 언제 현재 만족할 텐데 과거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현재 만족하지를 못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As I hadn't taken your advice before then, I wasn't satisfied. 예, 가정법보다는 오케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이 문제 풀면서? 아니요,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오케이, 계속해서 만약 그녀가 더 일찍 집을 떠났다면 지금 비행기를 탈 수 있을 텐데 언제 일찍 떠났다면? 과거에 일찍 떠났다면 언제 탈 수 있을 텐데? 현재 탈 수 있을 텐데의 버전은?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head pp, 여기는 could 동사원형 됐습니까? 그래서 혼합가정법 좀 이따가 직설법으로 한번 바꿔 볼까요? 됐습니다. 잘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 내가 과거에 음악을 전공했었더라면 내가 지금 작곡가일 텐데 지금 작곡가는 아니다 라는 표현은 I would be a composer now. Would be 있으면 되겠죠. If I had majored in music, I would be a composer now. 그래서 전공하다는 그렇죠. major in이고요. major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무엇 무엇을 전공하다 할 때는 전치사 in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visit 같다, go 같다. go 같다, 자동사다. 있습니까? 그 다음에 major는 사실은 동사로서는 전공하다라는 뜻인데 major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major의 또 다른 뜻은 다수의 중요한 이런 뜻도 있어요. 형용사로 major league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때의 major의 반대말은 minor죠. minor. major, minor. minor라는 말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쵸? 그쵸? 뭔가 마이너한 감성이다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죠. 소수의 감성이다 됐습니까? 대중적이지는 못한데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마이너한 감성입니다 라는 이상한 콩글리시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메이저가 그러니까 전공하다라는 뜻하고 다수의 주요한 이란 뜻은 서로 관계가 없으니까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조심해서 잘 해석을 해야 되겠는 그런 단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compose의 뜻은 작곡하다 또는 구성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composition이라는 명사형도 있는데요. composition 하면 뭐 어떤 결합물, 결합체, 조합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결합 화학 반응 같은 거 화학 수업에서 composition 이란 말이 많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 내가 과거에 아침 식사를 했었다면 지금 배가 고프지 않을 텐데 라는 표현은 그렇죠. If I had had breakfast, I would not be hungry now. 그래서 여기는 had pp, 여기는 would 뒤에 동사의 원형 됐습니까? had eaten 해도 상관은 없겠고요. 만약 내가 과거인 어제 더 일찍 자러 갔었더라면 나는 지금 피곤하진 않을 텐데 라는 표현은 If I had gone to bed earlier yesterday, I would not feel tired now.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도 여기에 had gone. If I had gone. 그 다음에 would 플러스 동사의 원형들. 이것도 이렇게 보면 would not be feel 이라고 이렇게 설마 필기하진 않겠지? 오케이, 그런 놈들도 있던데. would not be tired 하든지 would not feel tired 하든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만약 내가 과거인 어젯밤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다면 오늘 좋은 점수를 받을 텐데 라는 표현은 if
마크가 점수입니다. 스코어란 뜻도 있고요. If I had plus PP죠. If I had studied hard last night, I would get a good mark. Today를 빠뜨렸군요. 네. 여기는 would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 돼서 그래서 얘는 혼합 가정법입니다. 만약 그가 과거인 지난달에 팔이 부러지지 않았더라면 지금 농구를 할 수 있을 텐데 if he If he hadn't broken his arm, he could play basketball now. hadn't plus pp. 인데 여기는 could have pp가 아니고 could do죠. could have played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혼합되어 있는 가정법이다. 여기에 could have played 하면 그거는 그냥 가정법 과거 완료고 과거에 그랬다면 과거에 텐데 점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가정법 바로 갈까요? 뭐 극복했습니까? 한 대까지? 오 역시 근데 입마가 안 했을 거야 아마 자 부정사 그래서 문제풀이 하고 나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Okay. 지난 시간에는 to 부정사 덩어리 예를 들어서 뭐 to go there on time 이란 표현이 있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제 시간에 거기에 가는 것 가기 위하여 가기 위한 가서 중에서 가는 것 될 때에 대한 얘기 했죠 to go there on time 네, to go there on time is important 거기에 제 시간에 가는 건 중요해 이렇게 쓰면 주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r duty duty 하면 의무란 뜻이니까 Your duty is to go there on time. 이렇게 쓰였다.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의무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이건 보호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목적어 설명하기 전에 방금 얘기했던 to go there on time is important나 Your duty is to go there on time이나 전부 다 going으로 바꿨었어. 상관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는 동사의 눈치를 살펴봐서 얘가 want 쪽인지 like 쪽인지 뭐 enjoy 쪽인지 try 쪽인지 살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 알맞은 것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다 애 뜻은 뭐고 오케이 그래서 이 캔은 뭐하는 캔이고 추측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아주 빠르네요 To stop a car suddenly may be dangerous 오케이 원어민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원어민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꾸면 그렇죠 It can be dangerous to stop a car suddenly That can be dangerous로 표현할 수도 있죠 That can be dangerous to stop a car suddenly가 되겠냐? 어? 왜 안 되는데? 그래, 가주어 that이라고 내가 가르쳐 준 적 있어? 가주어는 뭐밖에 없어? 그래, 근데 뭐 that can be dangerous가 돼, 되기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얘가 하는 일은 주어 역할하고 있습니다. 차를 갑자기 세우는 것. 그래서 to stop a car suddenly한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아주 빠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Amy promised to return home next week. 그의 뜻은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미는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에 집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것을. 그래서 promise는 누구처럼 want 쪽입니다. promise to do. 목적으로서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다. What did she promis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무슨 약속했는데 다음 주에 돌아오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하면 만약에 여기에 스탑이 아니고 스타핑이 맞니 투 스탑이 맞니 라고 했을 때는 둘 다 답이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얘는
to return이 맞니, returning이 맞니 했을 때는 이번엔 returning이 안 되죠. promise의 성격이 want 와 같이 what에 대한 대답을 뒤에 가지고 싶을 때 동사의 형태는 to 부정사만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계속하면 닉이 뭐한다? 희망한다. 무엇을? 파리에 가는 것을. 언제? 그렇죠, 겨울방학 동안 파리에 가는 것을 희망한다. 오케이, 그래서 얘 전부 다 hope도 그렇고 promise도 그렇고 전부 다 목적으로서 want 쪽에 가까운, 아니 가까우니까 want 쪽인 녀석이다. 계속해서 4번은 Oka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to give up. 뜻은 뭐고? 그렇죠. 그래서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그거 한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어 역할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번하고 4번의 공통점은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ing 형태로 표현을 바꾸면 not to give up을 ing 형태로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형태로 바꾸면 okay, doing에 not 넣으면 이니까 당연히 not giving up이죠. 뭐 이렇게 당황하는 눈치입니까?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giving up. 됐습니까? 어느 걸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원어민들은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giving up을 많이 쓸 것 같아요.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to give up을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을 더 많이 씁니다. 보어로서 ing 형태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생긴 모양도 그렇고요. 됐습니까? 자,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맞는 말을 써라. 그래서 to Okay. 수학학원 등록하러 가면 그렇죠. 거기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같은 표현은 뭐다? Okay. 그래서 해석하면 뭐고? 오케이, 여기에다가 뭘 넣고 싶어? To improve 앞에 그러면 what new for you 그렇죠. 왜냐하면 향상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너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행위가 가능한 거지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for you를 지금 잠깐 뭐를 해봤냐? 의미상의 주어로서 for 쓸 건지 of 쓸 건지도 한번 살펴본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o paint the wall is hard. 뭐 문자가 뭐 이렇습니까? 중1인데 아니 중3인데 중1인데 그래서 같은 표현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hard는 뜻은 뭐고? 어려운, 힘든이고 반대말은 그렇죠, easy의 반대말로 쓰였죠. hard의 뜻이 많기 때문에 hard의 반대말이 soft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hard의 반대말이 lightly가 될 수도 있겠죠. lightly, lightly가 될 수도 있잖아. 어떨 때 그렇습니까? It is raining hard 하면 뜻이 뭔데? 그렇죠. 심하게 비가 내리는 중이다죠. 근데 it is raining lightly 하면 살짝 가볍게 이런 뜻이죠. 살짝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야. It is raining lightly. hard의 뜻이 심하게 라 뜻일 때 반대말은 살짝이니까 lightly. 됐습니까? 뭐 light가 가벼운 이란 뜻도 있죠.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it is raining hard에서 같은 말은 뭡니까? heavy니까 heavy의 반대말이 light죠. 그렇죠. 내가 필요한 건 부사니까 light의 부사형은 lightl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 슬슬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어휘가 중요하다고요. Okay, get along with의 뜻은 뭐던가요? 그렇죠. 누구누구와 잘 지내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제 뭐 영어스럽게 생각해보면 get 하는 get 따라서 along은 뭐뭐를 따라서지 또 along하고 또 언론하고 또 구분 못하는 이런 초딩 같은 짓, 초딩까지는 아니고 중일 같은 짓은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누구와 함께 따라서 잘 돌아댕긴다 뭐 이런 뜻처럼 보여요.
됐습니까? 그래서 잘 지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같은 표현은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친구를 잘 사귀는 거 to make friends well인가요? 그것은 쉽지 않다.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때 easy의 반대말은 hard, difficult 됐습니까? 자, 제임스는 칼질하네요. 무엇을 보고서 끝내는 것을 뭐 했다? 결정했다. 칼질부터 할게요. 무엇은 오케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다. 무엇은 어찌 어떻다? 오케이. 그러면 축구하는 것이 느끼는 거야, 느끼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ing죠. 어떤 감정이 들게 하니까. 뭐 중1도 아니고 이런 설명은 이제 지겹죠.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어찌 뭐 했다, 빌려주지 않는 것을 약속했다.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그녀의 친구에게 돈 빌려주지 않는 것, 그것을 약속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절대로는 여기 붙어 있어야 되겠네요. 요렇게네요. 이게 야망기로 받쳐 있네. 그녀는 그것을 약속했어. 그거 뭐, 절대로 친구에게 돈 빌려주지 않겠다는 거, 그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완성시키면, 제임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문법 제목 포커스 제목에 맞는 부분은 요 부분에 대해서 뭐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은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이걸 보고 뭐라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지금 형광펜치라는 부분을 보고 투부정사라고 부르고 싶으면 요렇게만 밑줄을 쳐야 되겠지. 투부정사 투부정사 구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기초야. 구와 절을 구분하는 거를 이게 뭐 어렵게 설명하려면 구와 절을 어떻게 구와 절의 구분이 아니고 이게 둘이 공통적으로 뭐가 굿, 무엇을 굿 또는 절이라고 부르나요? 라고 누군가 친구가, 지인이 친구가 지인아 너 영어 못하잖아 는 아니겠죠. 지인아 너 영어 잘하잖아. 나 뭐가 구어나 절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설명해줘 라고 하면 넌 뭐라고 할래?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걸 보고 구나 절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서 다시 구와 절을 구분하는 건 주어동사가 없냐 주어동사가 있냐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주어동사가 있는데 문장에 편입됐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거는 또 무슨 문법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 절을 만들 때 어떤 문장이 더 이상 문장이 아니고 절이 되도록 만드는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조건의 접속사도 있었고요. 이유의 접속사, 시간의 접속사 이런 것들. 그리고 조건과 시간의 접속사를 할 때 우리가 배웠던 게 조건과 시간의 접속사에선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렇죠. 버르장 무렵이 윌 넣지 말고 말라라고 안 끝났어. 말고 현재가 대신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if he will go there, he will meet her 하면 틀리고 if he goes there, he will meet her 이렇게 해야 되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쭉쭉 어때요? 문법이라는 게 쭉쭉쭉쭉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 알겠습니까? 오케이. 할 수 있죠? 왜 눈을 깜빡깜빡거리니까? 저 회피 반응인데 저거? 어? 예, 제인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너는 이제 비대칭이잖아, 약간. 비대칭, 어. 그렇죠? 너는 언어는 잘하잖아. 아닙니까? 국어는 어때요? 내가 봤을 때 국어가 조금 걱정됩니다. 오케이.
근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어 너의 감성이 마이너해서 그런 거지 너의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어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어 당연히 어, 뭐 학교 선생님이 뭔가를 설명하든지 뭐 이럴 때 어 이런 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설명 안 하는 부분을 네가 모를 때가 있는 거. 오케이. 그거를 어떻게 그거는 참 방법이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못 극복 못할 것도 아니고 그거를 뭐 다른 사람들하고 감성이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너만의 독특한 감성이 있는 거니까 이거. 오케이 계속해서 쭉쭉쭉 가보겠습니다. 이거 뭐하라 그런 거지? 아 위에 밑에 거 설명한 거구나. 야, 축구하는 것은 항상 신난다 했는데 쭉 보니까 is always exciting 해서 항상 신난다가 뒤에 있네. 그럼 얘는 그냥 앞에 있어야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오케이 to play soccer. 풋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절대로 친구에게 돈 빌리지 않겠다는 거 그거를 약속했다. She She promised never to lend any money to her friends.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거 한번 먼저 짚어볼까요? 이 never는 아 any는 일반적인 상황이야 예외적 상황이야. 그렇죠.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not any는 뭐 일반적인 거지 예외적으로 사용해서 girls can do anything처럼 쓰인 게 아니죠. girls can do anything이 뭔 뜻이었더라? 어떤 것이든 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any가 묻지도 않고 not도 없는 문장에 사용됐을 때는 어떤 라도 라고 해석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빌려주기로 약속했으면 to lend 할 텐데 여기다 not 집어넣고 싶으니까 또는 내 안에 not 있다 하고 싶으니까 never to do not to do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별로 크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요렇게 얘는 덩어리가 꽤 길죠. She promised it 이렇게 되니까 What is always exciting? What is his job? What did James decide? 전부 다 what 안망기를 봤죠. It. 그래서 명사적 문법이고 얘는 뭐하고 1번은 무슨 어? 목적어인데 decide want 쪽이죠. 2번은 무슨 어? 것이 다 되고 있는 보어. 그러니까 얘는 selling이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주어니까 playing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번하고 4번이 공통적이죠? 그렇죠? decide to do, promise to do never ending 하면 얘는 안 된다. 됐습니까? 선생님 자꾸 그런 설명 말하고 딸도록 들었는데 왜 자꾸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하지? 고등학교 때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배점은 높고 그렇죠? 그리고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동사의 형태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칼질하랍니다. 누가? 앨리스는 무엇을 뭐 한다? 원한다. 시제가 딱 보일 거고요. 2번 칼질하기 무엇은 어떻지가 않다? 쉽지 않다인데 it 뻔하게 써놨네요. 오케이. 그래서 앨리스는 want to go to LA. What does Allison want? 고요. 그래서 목적어고 그 다음에 want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going은 안 된다. 그 다음에 it isn't easy to read this book 하면 되겠죠. It isn't easy to read this book.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that isn't easy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가주어 대시라고 난 가르친 역사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설명이네요. 자 이제 남아있는 것은 명사적용법에 다 못 다룬 건 의문사 플러스 투두입니다. 뭐는 없다? why 투두는 없다. 그래서
난 이거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라는 표현을 만약에 why to do가 있었다면 I don't know why to do this 라고 했겠죠. 그쵸?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I don't know why I should do this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뭐라고 물어보겠다. 그쵸? Why should I do this?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라고 묻겠죠? 자, 지금 내가 어떤 문법과 어떤 문법을 연결시키고 있다?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어떤 문법? 간접 의문 문법과 통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eat? 어떻게 피자 요리를 해야 할지? 피자는 못 쓰는데 원래는 How to make pizza.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언제 leave 해야 될지? 언제 떠나야 할지? When to leave? 언제 구미를 떠나야 할지? 오케이. 언제 구미로 떠나야 할지? 언제 구미를 떠나야 할지? When to leave 구미. 네, 이때는 타동사. 됐습니까? 이건 떠나는데 여기에 떠나는 장소를 생략했어. 그리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붙였어. 자, 선생님 이 설명 왜 자꾸 하세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다음 글을 읽고 글 속에 있는 내용 중에서 사실 파악하는 거에서 이거 많이 한다니까. 됐습니까? 구미를 떠나야 하는 건지 구미를 향해서 구미 딴 데 있다가 구미로 가는 건지 이거 한 끗 차이로 완전 내용이 달라진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를 때려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whom to tell, who to say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Who to say to를 해야 되겠네 그때는. Who to say to, who to tell, whom to tell.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읽어볼까요? You have to think about what to wear. 뜻은 뭐고? 오케이. 너는 생각해봐야만 돼. About what to wear. 뭘 입을지에 대해서. 됐습니까? 뭘 입어야 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You have to think about.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명사절이라고 그랬어. 명사구라고 그랬어. 명사구라고 하겠죠. 왜 이게 왜 명사구니? You have to think about it이잖아요 선생님. 또는 What do I have to think about 이잖아요 선생님. 전부 똑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얘가 왜 명사구냐. 근데 얘를 명사절로 해도 되겠죠. 명사절로 바꾸면 You huh? 뭐라는 거지? 똑같은 지금 이 표현은 명사구가 들어있는 표현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명사절을 절이 들어간 표현으로 바꾸면 You have to think about what you should wear. 절 맞아요? 이 부분? 절 맞습니까? 왜 절인데요? You should wear가 있잖아요 선생님. 음? 선생님 설명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묶어줄 부분이 있잖아요 선생님. 누가 다 있잖아요. 누가 다 이거 하면 이거 문장 아니야?
문장은 아니에요 선생님. 만만 길어봤자 it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이라 하지 않고 주어 동사가 있음에도 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명사구인 what, where를 명사절로 바꿨어. 근데 그 명사절로 바꾼 거에 문법적 제목이 간접의문문이죠. 그래서 간접의문문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형용사절이다, 부사절이다, 명사절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들 he'll explain where to go tonight. 그 뜻은 뭐고? 그냥 설명할 거야. 그렇죠? explain 인데요. 설명하다니 똥강아지야. 그럼 설명할 거야. 오늘 밤 어디 갈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절로 바꾸라 그러면 좀 곤란하죠. 저 지금 이제 to 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해갖고 명사 군데 얘를 명사 절로 바꿀 수는 있어 원래는. 근데 지금 왜 좀 곤란하다 그러죠? Where to go가 명사절이야 명사구야? 명사구인데 명사절로 바꿀 수는 있어 당연히. 바꿀 수 있는데 왜 선생님이 자꾸 곤란하다 그러지? 뜻이 이상해서 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문장에서 그냥 잡아 꺼내온 예문이죠. 그렇죠? 자, 구를 절로 바꿀 때 필요한 게 바로 주어와 동사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시제 같은 걸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얘를 누구로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단 말이야.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 이거를 누가 해야 될지를 밝히고 싶으면 그는 너에게 오늘 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설명할 거야. 이러면 확실해지죠. 그러면 이 문장도 바꿔보겠습니다. 그는 너에게 오늘 밤 어디로 가야 할지 설명할 거야 였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He will explain to you where to go입니까? He will explain where to go tonight to you일까요? He will explain where to go tonight to you입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뭐 이렇게 눈치를 보냐?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수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미리 예방접종 한다, 뭐 미리 떡밥 던지고 이런 거 있잖아. 뭐 하나 설명, explain 보는 순간 뭐 하나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to you가 있다면 그때는 얘를 이제 지금 군대 절로 바꾸기가 쉬워지죠. 그렇죠? 그럼 그 때문에 he will explain where you should go tonight 이 되겠죠 그때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얘기 지금 왜 하냐. 자, explain 이라는 단어를 한번 뜻을 한번 잘 봅시다. explain이 설명하다죠.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설명하다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쵸? 그래, 이제 이건 몇 번 얘기한 적 있냐면 지금 설명하기 전에 두 번 얘기한 적이 있어. 두 번. 그러면 A에게 B를 설명하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give A, B 하면 A에게 B를 주다잖아. 그쵸? 그러니까 주다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라는 표현 되네. show A, B, A에게 B를 보여주다. send A, B, A에게 B를 보내주다. explain, 설명하다. A에게 B를 설명해주다. 얘는 안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살짝 얘기한 뭐 지금 쓸 것까지는 없어. 나중에 어차피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소문만 들어놓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법 제목 중에서 어떤 문법 제목을 가진 문법이 있냐면 수요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라는 문법이 있어. 그렇죠. 얘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설명하다 라는 표현 하고 싶으면 explain B to A 밖에 안 돼. 뭐 그런 녀석 중에 provide 같은 애가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provide. provide의 뜻이 뭐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애 뜻이 공급하다니까 A에게 B를 공급하다라는 뜻이 될 것 같잖아. 근데 안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설명 다 했죠. 아, 그 얘기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의 명사구는 의문사 뭐 예를 들어서 뭐 where 아까 전에 했던 것 중에 뭐 he will explain where to go tonight to you where you should go 였죠. 그래서 where you should go로 바꿨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drive a car. 난 모르겠는데 I don't know about it이죠. 난 그것에 대해서 몰라. 됐습니까? 그래서 how to drive a car가 암만 길어봤자 it이라는 건 얘가 뭐라는 걸 증명한 거다? 명사구라는 걸 증명한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표현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운전 가르쳐주는 선생님한테 뭐라고 묻는다? 라고 직접 물어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y to do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 끝나면 안 되겠죠.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뭐로만 가능하다? 그렇죠. 간접 의문문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I don't know why to go there. 나는 거기에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why I should go there 로 표현해야 되겠다. I don't know why I should go there. Okay. 그렇겠어. 뭐 어려운 거 있나? Okay. 뭐 잘 보니까 뭐 내리다라는 표현도 보이는데 내리다를 알면 타다라는 표현도 알아야 되겠죠. 여보세요. 네. 뭐라 그러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도 어려운 거 없네. 요거 C의 1, 2, 3 같은 경우에는 아이 뭐 그거야 말고요 그냥 1, 2, 3, 4, 5 좀 해주세요. 네. 뭐만 걸리지 마라 5만 걸리지 마라 5면 또 5-1인지 5-2인지 5-3인지 뭐 3도 걸리지 마라 A인지 B인지 C인지 막 됐습니까? 꽃을 어디로 보내줘야 할지 나에게 말해줘. 너는 그 문제 푸는 방법을 아니. 자, 말하다. 1번 같은 경우는 말하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말하다가 많잖아 원래 뭐. 그렇죠. 동사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많죠. 그렇죠. 그 중에 당연히 이 표현을 하고 싶으면 그거 니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그거밖에 쓸 수가 없어. 그렇죠. 왜 그걸 써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왜 하필이면 그 말하다를 써야 되는지.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방금 내가 해오라고 했던 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까지 하고 줄을 조금 되겠죠? 됐습니까? 무슨 용법 끝? 명사 용법 끝. 와세 안 되다 안만 길어봤자 이시란 얘기 이제 안 듣겠죠? 그쵸? 맞죠? 자, 대신에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를 자꾸 듣겠다? 지금부터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을 할 건데 그렇죠?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선생님 설명하는 어떤 스타일이 있잖아. 이제 앞으로 무슨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아. 전혀 모르겠습니까? 아,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들을 거 같지 않냐? 이런 얘기 자꾸 할 거고, 그쵸? 필기에는 자꾸 이게 나올 거고, 그쵸? 또 뭐 하나는 네가 해줘. 또 뭐 요거 하면 뭐 또 생각나는 거 없나요? 안만 길어봤자? 이게 안만 길어봤자가 생각납니까? 오케이. 요런 표시하는 또 다른 문법 얘기도 하겠죠. 그래, 관계사의 연관성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정도 더 남은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얘기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다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세 마디로 설명 다 했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어떤 이니까 어떤 이랑 어울리는 것을 꾸며줄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써야 할 편지라든지 집에 가야 할 시간이라든지. 그렇죠? 오케이. 46분 남았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처럼 쓰여 명사, 대명사, 어떤 거. 그래서 뭐의 덩어리. 우리말로 하면 절대로 어떤은 뒤로 가는 일이 없죠. 근데 얘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to 부정사로 형용사를 구성하다 보면 길이가 길어지니까 time to go home 이런 식으로 뒤로 간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 얘기 지금부터 나오는 건 딱 봐도 슬쩍 봐도 뭐에 대한 얘기. 뭐 조심해라. 살아있네 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정 나는 줄여서 살아있네 이랬고요. 얜 정식용어로 풀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수식하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뭐 가야 할 곳 이란 표현 a place to go to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go a place가 아니고 go to a place니까. 됐습니까? 이런 경우에 또 전치사가 그대로 뒤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어민, 그러니까 영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좀 어색하기도 할 거야. 왜냐하면 일반적인 표현에서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라는 말 자체가 무슨 전자에 무슨 치자라고 얘기했어라? 앞전자에 놓을 치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뭔가 앞에 놓는 말이라 했으니까 그걸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보면 얘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설명인 거죠. 그쵸? in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 in the room 이라든지 그쵸? 뭐 아니면 about 이라는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없죠. about it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는 거니까 약간 어색한 느낌도 들겠죠. 이런 경우에. 됐습니까? 전치사가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살아있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오케이. I have a lot of friends to advise me. 이 뜻은 오케이. 그래서 나는 갖고 있는데 친구가 많대요. 됐습니까? 어떤 나에게 충고를 해줄. 됐습니까? 오케이. 형용사적 문법에서는 일단 뭐 어떤 시라는 건 이제 그냥 얘기 안 해도 돼요. 주의해야 될 거는 요거랑 요거라 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A라 하고 이거를 주의사항 A, 주의사항 B. 주의사항이라고보다는 설명할 사항 A,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좀 이따 A 한번 해봅시다. 에이 한번 해봅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고 뜻. The old man. Okay, the man doesn't have a 뭐 이건 또 할배는 저 살 집이 없대요. 됐습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죠? Homeless라 하죠. 됐습니까? Okay, 자 뭐 이제 어차피 뭐가 중요해진다 했으니까. 그렇죠. 갑자기 생각나는 게 보통 이게 붙으면 조금 뭐가 없는 이죠. 그렇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녀석이 하나 있죠. 뭐냐, 뭐였더라. priceless라는 단어는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price의 뜻이 뭐예요? 가격이죠. 오케이. 그런데 priceless의 뜻이 뭐였더라. 베리 임포턴트였죠. 밸류어블이었죠. 밸류어블이 뜻이 뭐였더라? 가치 있는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액티브의 뜻이 뭐였더라? 활동적인이죠. 반대말이 뭐였더라? 자, 모를 거예요, 아마. 오, 우리 inactive예요. 자, in이 붙으면 보통 반대말이 되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전에 priceless의 뜻이 valuable이라 했죠. 그렇죠? 그럼 같은 말이 뭐가 있냐? invaluable이에요. valuable의 뜻이 가치가 있느냐.
그럼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인델리오브로 무슨 뜻이라야 돼? 이라야 되는데 그게 또 아니란 말이야. 짜증내지 마세요. 됐습니까? 자, 물론 뭐 생각은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고등학교 영어가 중학교 영어보다 어려울 거라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됐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내가 계속 할 거야. 됐습니까? 같은 얘기 몇 번 들으면 슬슬 기억나기 시작한다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오케이. 중요한, 소중한 이란 뜻입니다. 원래 반대말,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가격이니까 이건 가격이 없는, 가치 없는처럼 보여. 근데 매우 가치가 있는 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격을 이게 보면 가격 없는인데, 가격이 없는 이유가, 그렇죠, 영원이라서 가격이 없을 수도 있지만 도저히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해서 못 매길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invaluable 조심해야 됩니다. valuable하고 invaluable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 반대말은 valueless야. 얘 반대말은 또 valueless야.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됐습니까? 뭐 요런 식으로 머릿속에 진행해야 될 어휘는 이 정도밖에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시작은 뭐부터 합니다? 프라이슬리스부터 시작하면 돼. 프라이슬리스? 아, 이거 매우 소중하니야. 반대 같은 말은 밸류어블이 있어. 근데 밸류어블도 선생님이 뭐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인밸류어블이 있는데 보통 인이 붙으면 반대말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또 아니래. 그래서 invaluable의 반대말은 이번에는 아이고 아까 했던 거 이거 써서 valueless가 가치 없는이 된대. 무슨 얘기하듯이 이솝 이야기 듣듯이 이솝 이야기보다 훨씬 재미 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 그거 해보면 되겠네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거 A. 됐습니까? 예문 두 개 나왔으니까 이 예문 두 개에 대해서 요거 한번 진행해 볼까요? 됐습니까? 아, 오늘 또 왜 이래. 오케이. 그래서 나와라 워드. 오케이, 그래서 I have a lot of friends to advise me 같은 경우에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이 정도 느낌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예,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주격이니까.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day죠. 선행사가 day인 거 왜 확인하는 걸까요? 만약에 얘가 없다라면 얘가 advise가 되어야 될 수도 있고 advises가 될 수도 되어야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만약에 can이 없어도 의미 전달이 되거든요? 그때는 advise 돼야 돼요? advises 돼야 됩니까? can이 없다면. 그렇죠. 이거 day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 who 또는 that 생략은 안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주격 관계사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오케이. 그 다음에 아유 다음 거 하려니까 타이핑 많이 할 게 생각나네. 오케이. 그래서 the old man doesn't have a house. 위치. 오케이. 그래서 요거 생략할 수. 생략할 수. 있어요? 뒤에 동사 있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생략할 수 있고 이거 무슨 격이야? 주격이잖아. 선행사는
이거죠. 그래, 똥강아지야. 그리고 뭐 정도 넣어주는 느낌이 좋겠다. The old man doesn't have a house which he can live in. 그가 살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에? Which live in 하는 순간 지금 뭐가 돼?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돼버리냐. The old man doesn't have a house and the house live in. 집이 산대. 집이 어? 집이 뭐 어디 들어가 살래? 지구에 들어가 살래? 에? 그래서 여기에 which 의미적으로 그가 들어 절로 바꾸는 순간 누가 그 행동을 한다에서 다자가 떨어져나가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아까 전에 타이핑 할거 생각한다 했죠? 그럼 여기서 타이핑 할 거는 첫 번째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얘는 생략할 수 있고 대수로 바꿨을 수도 있죠? 그렇죠? 다 되죠. 뭐 생략도 되고 이렇게 됐습니까? 대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뭔 얘기 하겠어? 아, 위치인입니까? 나는 인 위치인 줄 알았는데. 아, 더 하우스인입니까? 인더 하우스입니까? 얘 뭐 대신 왔어? 더 하우스 대신 왔죠? 그래서 The old man doesn't have a house in which he can live.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얘에 대해서 뭔 얘기 하겠죠? 생략도 안 되고 대도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뭔 얘기 하겠어? 요렇게 해놓고 그렇죠. where가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한꺼번에 많은 걸 정리했죠. 이 한 문장 가지고. 됐습니까? 두 문장의 형용사의 용법인데 관계사로 연결이 된대. 관계사로 했더니 이거는 which he can live in이래. 살아있네래. 됐습니까? 요새는 살아있네 해야 되는 그 녀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live a house가 아니고 live in a house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나오는군요. 자, 얘는 이제 new죠. new. 됐습니까? new. 새로운 거. 처음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자, 지금 요 위에 거 이거는 다 했던 거잖아, 이거. 2학년 때.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할 문법의 제목은 뭐다? be to do. 됐습니까? be to do. 자, be to do는 be to do의 형태로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아, 책에 이렇게만 설명해 놓으면 참 막막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보니까 막 벌써 막 여기 딱 보는 순간 딱 보기 싫죠, 그쵸? 일단 얘만 한번 볼까? 예정, 의무, 의지, 가능. 예정, 의무, 의지, 가능. 중 2학년 때까지 한글로 이런 게 계속 나오는 어떤 문법 파트가 있었어. 그게 뭐였지? 그 문법 파트의 제목은? 그렇죠. 조동사였지. 그렇죠. 조동사로 예정. 그렇죠. 뭐 will하고 be going to. 주로 be going to였지. 그렇죠. be going to였지. be going to do였지. 그렇죠. be going to do로 뭐뭐 할 계획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 be going to do로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 should나 must 생각나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뭐 생각나요? can이 의지입니까? 나는 뭐뭐 할 테다! 이게 의지 아닙니까? 응. 나는 그거 할 거야! 할 테다! 난 그거 할 거야! 할 거야! 할 테야! 아, I will do it! 아니면 I can do it 이었습니까? I will do it! I will do it! 내가 will이 명사로서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 또는 유언장이나 뜻도 있다 했고요. 됐습니까? 이거 하면 should나 must 이런 거 생각나고, 이거 where 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뭐 생각나요? can 생각나죠. 그쵸? 그
그래서 이거는 조동사가 들어있으면 뭐 좀 길어지잖아. 그치? 조동사 있으면 좀 길어진단 말이야. 특히 이것부터 볼까? 이거? 자, 그는 7시에 올 계획이, 그녀는 7시에 올 계획이래지. 그쵸? 그녀가 7시에 올 계획이다를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 She's to come at 7 할 수 있대. 이게 뭔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이 문장에. 여기 원래 She is going to come at 7 했는데, 그쵸? 어떤 애가 나타났어? 아니, 어떤 성격을 가진 애가 나타났냐고. 그렇죠. 날려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얘 게으름뱅이 문법, 게으름뱅이 문법. 아, 짜증나지 또. 그렇죠. 우리 지인은 부지런한데, 그치? 그렇죠? 게으른 애들 왜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이해되시면 됩니까?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게으른 친구들? 왜 잘 할 것 같은데, 왜? 그래서 원래는 she is going to come at 7 이었는데 게으른 놈이 나타났고 she is to come at 7 she is to come at 7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한번 읽어봐. 오 잘하네. she is to come at 7 she is going to come at 7 보다 she is to come she is to come 그냥 올라 했어. she is to come 오기로 했어. she is to come 해버렸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방금 했던 건 뭐라고 하면 되냐? be going to do 였는데 going이 귀찮아서 날라가 버렸다. 그러니까 she is to come 됐다. 올 계획이다. 예, 그 다음에 너는 공부해야만 한다 라는 표현은 너는 영어 공부해야만 한다는 표현은 그 전까지는 you have to study English you must study English 했죠? 근데 어떻게 해도 된다? you are to study English. 자, 근데 원래는 you are to do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you are to do는 너 뭐 하기로 했잖아. 너 뭐 하기로 했잖아. 이런 느낌이야. you are to come. 너 오기로 했잖아. 너 오기로 했잖아. 라는 느낌 속에는 예정도 들어있고 야, 그거 하기로 했잖아. 왜 안 해? 애 느낌도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칼로 두부 썰듯이 뭐 이거는 예정이다. 이건 의무다. 이런 게 아니고 약간 경계적인 느낌이란 말이야. 너 오기로 했잖아! 그럼 계획과 의무의 느낌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B2, 원래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어떤 게으른 놈이 나타나서 고잉을 없애버렸어. 그러고 나서, you're to come! 했어. you're to come! 어? 그랬더니, 그거는 너는 올 계획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너 오기로 했잖아! 이 정도 느낌. you're to come! 이니까, 너 오기로 했잖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임이가 번진 거야. 원래는 뭐뭐 하기로 계획했었단데 그거 가지고 너 뭐뭐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해? 빨리 해. 애 느낌으로 느낌이 의미가 번져나가는 거야. 너 뭐 하기로 했잖아. 니까 뭐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오버랩 겹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f you're to succeed. 자, 이거 하면 뭐가 생겼나요? If you have determined. 자, 원래 표현은 뭐냐면 이거는 원래 여기 이제 생략된 말이 있는데 아직 네가 안 배운 단어라서 내가 안 했는데 you are 이것도 스펠링 헷갈린다. 그럴 땐 또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면 이 형용사 이상하게 뜻된 거야. 의무가 있느니 obliged 라는 뜻이 없어. obliged. 의무가 있느니라는 뜻의 형용사야.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냐? You are obliged to study English 였단 말이야. 아니 뭐 쓰냐? obliged. 원래는 you are obliged to study English. 중학교 때는 요 정도만 배웠어. can 대신 쓸 수 있는 게 be able to다. 그렇죠? 그 다음에 will이랑 비슷한 의미, 뭐 똑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be going to do다 이런 것 정도 배웠는데 be obliged to do라는 표현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었단 말이야. 근데 날려버렸어 그냥. 됐습니까? 그리고 의미가 이렇게 번지기도 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생략됐냐 하면요, if you are if you are determined to succeed 가 생략된 거야. If you are determined to succeed. 그럼 determined의 뜻은 determine이란 동사부터, 동사로부터 왔고 determine의 뜻은 decide하고 같은, 거의 비슷한 뜻이야. 결정을 내리는 거야. 그렇죠? 근데 determined의 뜻은 의지가 굳은 이라는 형용사야. 그래서 be determined to do 였는데 determined를 날려버렸어. 그렇죠? 어떤 애가 날려버렸다? 황모씨 같은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아이 단어 외우기 싫다, 이 단어 아씨 꿀도 보기 싫다, 쓰지 말자 이래버렸어. 됐습니까? 황모씨 아니죠. 요즘 아니죠. 그렇죠? 됐습니까? 헤이.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이제 그 얘기하면 되겠죠. 이건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이거 재밌는 표현이네. 자, 일단 여기 생각된 말은 stars are able to be seen at night이죠.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별들은 밤에 보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stars are able to be seen 인데 able 날려버린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밑줄 왜 꺼놨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해서 뭐라고 문법 붙이냐 하면요, 수동의 의미 부정상고야 이거. 자, 그동안은 뭐뭐 하는 것만 배웠어. 나는 가는 것을 원한다. I want to go. 그렇죠? 그렇다면 뭐뭐 하는 것을 이란 표현이 가능하다면 뭐뭐 되어지는 것이란 표현도 가능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stars are to see 하면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 여기에 이게 이 형태가 아니고 여기에 이 형태가 오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게 돼버려. 별들이 볼 수 있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별들이 눈깔 달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뭐뭐 되어지는 것 이란 표현하고 싶으면 to be pp를 쓰면 되겠죠. 논리적으로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to 부정사 to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는데 수동 태는 be 플러스 pp니까 to be pp 하면 뭐뭐 하는 것이 아니고 뭐뭐 되어지는 것이라는 의미 전달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똑같은 표현은 we로 시작할 수 있죠. we로 시작하면 we are to see stars at night. we are to see. we are about to. we are able to. 이러다가 able이 날아가 버렸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운명은 여기 뭐가 생략됐냐 하면요, 나 일단 뜻 읽고 한번 뜻을 볼까? He was not to stay with her. 자, 요런 거 있죠. 요런 표현은 우리가 어떤 글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요, 너블 뭐죠? 소설이죠. 소설 보면 그는 어떻게 될 운명인 줄도 모른 채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쵸? 맞습니까? 뭐 그냥 어떻게 될 운명이었지만 그것도 모른 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죠. 그 표현이 운명의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가 생겼댔냐, He was not destined 가 생겼습니다. He was not destined to stay with her. 됐습니까? 그러면 destined의 뜻은 운명이 정해진 이란 뜻입니다. Destined. Destined도 혹시 모르니까 스펠링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래간만이라서. 그쵸. 오케이. 뭐 이상하게 지금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 빙이었구나. 그쵸, 어쩐지 네이버가 제일 나은데 하여튼 얘가 빨라서 쓰고 있는데 향하는이 아니고 자. 뭐 이런 단어가 있어.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어. 내가 필요한 건 단어 알겠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Destination. Destination. 이거 한때 뭐 너는 잘 모르겠다.
이게 몇 편까지 나왔더라, 영화가? 8편인가? 뭐 하여튼 엄청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1편이 엄청 흥행해가지고 그대로 후속작이 많이 나왔어요. 1편은 저도 추천합니다. 그게 19금이 아니면 한번 보세요. 데스티네이션.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영화의 내용은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애가 있는데 뭐 하여튼 뭐 이상하게 돼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얘한테 내가 미래를 볼 수 있게, 미래를 미리 알 수 있게 됐어. 근데 1편 보면 비행기 타고 이렇게 막 가는데 그 비행기가 뭐 어떻게 돼갖고 막 추락해갖고 사람 다 죽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가 이걸 했는데 그걸 미리 보고 알았어.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이걸 막으려고 막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비행기 타고 가는 과정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보입니다. 뭐 그 비행기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보여. 뭐 저기 정비공들이 뭐 있는데 뭐 얘기하는 들리고 뭐 막 이릅니다. 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막 그걸 막으려고 뭐 정비공들한테 가갖고 뭐 어떻게 해보기도 하고 막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비행기가 추락할 만한 일이 안 일어나게 막 해요. 그런데도 결국은 계속해서 비행기 추락합니다. 왜? 데스틴드 되어 있는 거라서. 바꿀 수 없는. 근데 뭐 어떻게 해갖고 뭐 막으려고 합니다. 뭐 그 뒤로는 뭐 나중에는 뭐 놀이공원 가갖고 사고 나는 걸 막으려고 하는 버전도 나오고요. 영화 자체는 재밌어요. 좀 된 영화긴 한데. 오케이. 그 데스티네이션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목적지란 뜻인데, 우리가 뭐 어떤 소설적인 표현 보면 운명의 종착역 뭐 이런 거, 운명적으로 어디 갈 수밖에 없는 곳 이런 것을 종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 그거에 관련 파생된 destined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이게 운명이 정해져 있는 이란 뜻이니까 he was not destined니까 그는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게 되었다. to stay with her. 그래서 be able to do, be destined to do, 그 다음에 be determined to do, be obliged to do, be going to do 해서 중간에 들어가 있는 좀 아이고 처음 본다 고등학교 때나 나올 만한 단어다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얘들도 다 자 운명하고 의무는 어떻게 보면 아 의무 뭐 얘 요 세 명 한번 볼까요? 세 명? 요렇게는 뭔가 느낌도 비슷해. 뭐뭐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되어야 될 얘기죠. 특히나 예정하고 운명은 되게 비슷한 느낌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너에게 할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 안전의자가 필요하고요. 그들은 돌봐야 할 아이들이 없다고요. 요것만 그거 하지 뭐. 그쵸? 이거 뭐 해주세요? A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말하다가, 이 표현할 때 말하다가 있는데, 여러 가지 말하다 중에서 그걸 쓸 수밖에 없죠. 다른 거는 쓸 수가 없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돌봐야 할 아이들 하면 몇 종 세트가 생각납니까? 3종 세트 중에 칸수 보고 뭐 정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 be to do를 썼을 때 not은 not이 들어가, be to do를 썼는데 not이 들어갈 필요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문장처럼. 그래서 not은 축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투드에서 낫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되도록 추가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걸 프레젠트라고 읽진 않겠지. 요거 B의 3번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destined. 요. 어디서 본 적 있죠, 이거. 저 20초 전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B의 4번에 보면 뭐가 보이냐면 A variety of가 보이네요. A variety of. 어떤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이거 한 단어로 내가 한 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다. 한 단어로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여기 이제 뭐 배운 문법 영어 문장 쓰기 보면 이런 표현은 되게 어색하죠.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 에이미는 가지고 먹을 스푼이 필요했다라고 얘기하는. 에이미는 밥 먹으려고 스푼이 필요해, 숟가락 필요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문법적으로 해석을 쓴 거죠, 영어스럽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줄 쫙 끄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사용법입니다. 그리고 be to는 사실 형용사 용법에 놓을 녀석이 아니긴 한데 근데 아 be to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도대체 이 책을 쓰는 사람은 be to 용법을 왜 명사적 용법에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부사용법에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왜 형용사적 용법에 갖다 놨을까? 자, 내가 얘기하는 건 그냥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거야. 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말도 답은 아니야. 이게 지인이가 나중에 이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영어 문법 책을 쓰긴 했어. be to do를 어디다 갖다 넣어야 돼. 어? 그럴 수 있잖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가지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지인이 책을 공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어쨌든 그래. 그럼 도대체 왜 형용사적 문법에 넣었을까요? 공부란 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공부인 거지. 막 무조건 달달달달 외워라. 뭐 물론 그건 필요도 할 때가 있지. 도대체 왜 B2D를 형용사적 문법에 넣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건 이래. 내가 생각하는 건 얘 빼고 going 빼고 나머지 애들 어떤 공통점이 지금 형광펜으로 obliged, determined, able, destined 에다가 해놨는데 얘들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얘들 형용사죠. 그렇죠. 형용사가 생략됐죠. 그렇죠. 근데 얘의 의미는 형용사의 뜻을 품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you if you are to succeed에 이 to succeed 속에 determined to succeed의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determined to succeed 하면 어찌 어떤 상태다, 성공하기로 결정한 상태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determined의 의미 포함됐으니까. obliged의 의미 포함됐으니까. 그쵸? 그래서 형용사용법에 갖다 놓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이 글 쓴 사람, 책 쓴 사람 저 뒤에 보면 이메일 있죠. 뒤쪽에 있을 거야. 앞에는 없을 거야. 이메일 주소는. 됐습니까? 자, 뭐 책 쓴 사람한테 질문사항이 있는데 혹시 그래서 여기 넣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봐갖고 답변 받는 것도 나중에 네가 대학교 입학할 때 스펙으로 쓸만한 거기에 답장을 받는다면 중학교 때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이런 답장을 받았습니다. 네가 만약에 뭐 영어영문학과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건 아주 좋은 스펙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 거 하는 게 이제 슬슬 고등학생이다. 됐습니까?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영어 선생님이 자꾸 고등학교 얘기하니까 스트레스만 받죠. 좀 받아야 돼. 그 필요성이 느낍니까? 자, 그래서 줄 쫙 끊는다 얘기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사적용법인데 주로 부사적용법은
Y에 대한 대답인 경우. 뭐 미리 우리가 뭐 그동안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보자. Y에 대한 대답이 뭐 두 가지가 있었죠. 오케이. 그래서 뭐하고 뭐가 있었냐? 의도하고 감정의 원인이. 그럼 계속해서 해석으로 얘기하면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해서 라고 해석해도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겠죠. 뭐뭐 하려고 공원에 갔다, 뭐뭐 하기 위하여 공원에 갔다. 그 다음에 뭐 감정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뭐뭐 해서 I am glad to meet you, I'm happy to meet you 같은 경우에 너를 만나서 행복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to 부정사의 다른 용법 중에 이거랑 구조가 똑같아서 부사적 용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 했죠. 그쵸? 그게 뭐였더라? 사용하기 쉬운 easy to use. 이것도 얘하고 구조가 똑같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했었냐? 형용사 수식이라고 했는데, 형용사 수식하는 to 부정사라서 부사적용법인데, 사실은 이거 둘이 똑같은 이유다. 어찌어떤 너 만나서 행복한, 어찌어떤 사용하기 쉬운. 그래서 얘도 형용사 수식도 같이 부사적용법이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용법이 있었죠. 결과적용법 쉬운 버전은 2학년 때 이미 했어. 그런 자라서 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하나 배웠어. 그는 자라서 의사가 됐습니다는 그거를 원래 버전으로 바꾸면 중간에 뭐가 있었다? and가 있었죠. 그쵸? He grew up and he became a doctor는 he grew up to be a doctor였죠. 근데 최근에 결과적 하면서 이거 말고 but이 들어있는 건데 이것도 결과적 용법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He tried very hard but he failed. He tried very hard, but he는 뭐 어차피 있으니까 생략해도 되겠네. He tried very hard, but failed. 그래서 요거 대신에 뭘 써도 된다라고 했더라. He tried very hard, only to fail.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only,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쭉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어떤 정보를 집어넣어야 되냐, 얘는 어떻게 해석한다? 단지 뭐뭐 하게 될 뿐이었다 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얘 가만 생각해보니까 he tried very hard only to fail 뭐, he tried very hard only to fail이 뭐하고 의미가 똑같으니까 he tried very hard but he failed 하고 같으니까 어? 이거? 아 이거 결과적 용법이구나. 맞습니까? 이런 것도 배우셨죠. 자 봅시다. 몇 개나 있나. 아이고 많네. A, B, C, D. C하고 D는 아이고야 뭐야 넌. C하고 D는 자리를 좀 바꿨으면 좋겠네. 그치? 그렇죠? 얘 둘이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얘기했죠. 판단의 근거. 판단의 근거. You are foolish to say so. 그쵸? You are foolish to say so 의 뜻이 뭐예요? 그쵸. 그렇게 말하다니 멍청하다. 그럼 걔가 막 누가 지나가면서 야! 니들 멍청해! 이러면서 뛰어갔어. 내가 뒤쫓아가면서 Why am I foolish? 라고 묻겠죠. 그래서 뭐 판단의 근거. 뭐뭐 하다니 뭐뭐 하는 것을 보니도 결국은 요렇게 묶여 있으면 좋겠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 A, B 하고 E는 똑같은 이유로 부사정법인 거죠. Y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럼 C, D 똑같은 이유로 부사정법이죠. 얘들은 어찌어떤 만들고 있으니까. 아 C, D가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잘못했네. 얘하고 자리를 바꿔야 되겠다 했고. 그러면 이제 이거 아씨 이렇게 묶을래니까. 일단 얘 Y, 그 다음에 얘 Y,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얘도 Y네? 아 얘 Y 아니죠. 미안합니다. Y. 그래서 요렇게 묶이네. Y에 대한 다. 아니 다 설명하고 나서 뭐 갑자기 하려니까. 그 다음에 조건 뭐뭐 한 다음에 요거 이제 뭐예요? New입니다. 사실 얘들은 이미 만난 적이 있어요. 됐습니까? 얘는 새로운 거죠. 그래서 조건 뭐뭐 한다면
근데 예문 보니까 얘 어디 넣어도 될 것 같지 않냐? 그렇죠? 자, 조건 한번 읽어보시죠. 조건 문장. 조건이라고 했는 거. 예문은 he delighted to see you. He would be delighted to see you. 됐습니까? 자, 얘는 요렇게 돼 있죠. 이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자, delighted의 뜻은 pleased죠. He would be pleased to see you. 오케이. 자, 이거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얘 해석은 어떻게 되냐? 그는 기뻐할 텐데 만약 너를 만난다면. 됐습니까? 너를 만난다면 기뻐할 텐데 이 뜻이야. 텐데 했죠. 텐데 뒤에 뭐였더라? 점점점이죠. 그는 기뻐할 텐데 to see you 한다면. 됐습니까? 그는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아 뭐 밑에서부터 이거 새로운 거부터 먼저 설명할게. 그러면 to see you에다가 밑줄 꺼놓고 내가 무슨 얘기할 것 같아? 내가 굳이 얘 해석이 어떻게 하는지 왜 가르쳐줬을 것 같아? 그래. 그래서 he would be delighted if he다시 한번 볼까? 여기 봤네? If he He would be delighted if he saw you.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문법적으로 이제 불러주세요. 그렇죠? 지금 볼 가능성이 없는데 만약 그가 너를 보게 된다면 그는 기뻐할 텐데 But he can't see you So, he will not be delighted의 뜻을 갖고 있는 가정법. 여기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건문이 if를 쓰죠. 그쵸? 자, 이거를 조건이라는 설명에 충실하게 하려면 조건이라는 설명에 충실하게 하려면 여기에 he would be delighted to see you의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뭐를 뭐로 바꿔주는 게 좋겠다?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그러면 he will be delighted to see you 해석은 어떻게 된다? 그는 기뻐할 것이다. 만약 그가 너를 뭐하게 된다면? 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will 버전이었으면 if he sees you죠. 그쵸? 그리고 이걸 보고 무슨 문이라 한다? 조건문이라 그러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미래 쓰면 안 되고 여기는 미래를 쓰는 거죠. 현재가 미래 대신하는 거. 근데 얘가 would가 들어가는 바람에 얘 뜻이 to see you의 뜻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 그렇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얘가 would가 됐으면 얘도 따라가 주는 거고. 그래서 더 이상 조건이 아니고 뭐의 의미를 담게 됐다? 가정의 의미를 담게 된 거죠. 조건 속에 또 if 조건문을 할 때 if를 쓰기 때문에 가정법도 조건문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얘는 절이죠. 절이죠. 얘를 뭐로 바꿔놨어? 구로 바꿔놨죠. 그렇죠? 자, 우리가 부사라는 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나만 when, where, how, why만 가지고 부사가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되죠. 두 개를 더 넣어줘야 되죠. 뭐의 부사절도 있고 양보랑 조건도 부사절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부사정법이란 말이야. 그리고 얘는 형태적으로 벌써 부사적이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럼 부사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예, 안만 길어봤자 it이 됩니까? He would be delighted it. 안 되죠. 명사정법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형용사정법이 되려 그러면 얘가 전체에서 명사는 얘 하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모두 될 수가 없어. 형용사도 될 수가 없어.
그리고 결정적인 거, 얘가 부사적 용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얘랑 비슷하게 생긴 거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 부사적 용법이죠. 자, 부사적 용법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할 게 좀 있으니까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